어제 이제 우리 회식했거든. 오, 회식해요 여기? 선생님들하고 회식했는데. 우와. 그 여기 앞에서 이제 그 나는 이제 어제 치킨이랑 떡볶이랑 삼겹살이랑 시켜왔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마셨거든. 맥주를 사러 나갔는데 맥주 사러 딱 나왔는데 누가 맥주를 사고 있다. 왜? 그래서 너무 농담이야. 맥주 생각 농담이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어디서 많이 보내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야! 그랬더니 여자애가 세 명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너의 언니였던 거야. 그래서 두 명이 날 쳐다본 거야. 저 새끼 뭐지? 하면서 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분명히 쟤한테 어? 야! 뭐야? 왜 밤늦게 돌아다녀? 그랬더니 얘네 둘이 날 쳐다보면서 얘들은 처음 보는 아저씨가 얘한테 왜 이렇게 돌아다녀? 얘한테 얘네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막 표정이 뭐야? 막 이러고 뒤에 얘는 니네 언니는 얘네 뒤에 숨더라고. 그래서 야 왜 뒤에 숨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왜 숨냐고 좀 전해줘. 물어봐줘. 왜 숨었냐고 물어봐. 알았어? 다시 숨어? 참, 내가 뭐 잡아먹어? 참. 나중에 지한이 선생님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거리. 넌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하지? 아니요. 애들이 되게 웃긴 게 나를 보잖아. 멀리서 날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핸드폰 봐. 그게 자꾸 뒤돌아. 이런 경우 첫 번째, 생각했다는 거지. 강력한 의지지, 그치? 두 번째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그 현대시간 사거리 보면 이게 핸드폰 있잖아. 저기서 날 봐. 그러면 나한테 인사를 너무 크게 해. 자! 자! 해체해, 진짜. 옆에 사람 다 쳐다봤어. 분명히 우리 수진이와 지안이는 후자. 너는 핸드폰. 너 핸드폰. 쟤는 반반. 핸드폰 보면서 여자친 그런 느낌. 준우는 후자. 아, 준우! 준우 후자. 준우 후자고, 그 다음에 여기. 은희. 은희는, 아직까지는 조금 길치다니까. 핸드폰 쪽이 아닐까. 근데 나중에 은희는, 은희 분명히 얘는 말괄량이거든. 근데 지금 처음이어서 지금. 처음이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마사!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는 거야. 애들이 마스크 쓰면 지들이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잖아.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야 못 알아봐. 알지? 마스크를 벗어야 못 알아. 마스크 쓰면 다 알아봐. 네가 누군지 다 알아. 마스크 벗으면 누군지 몰라. 그치? 뭘 입어? 뭘 뭐야? 내가 무슨 무슨 옷을 벗었니? 자, 봅시다. 오늘 몇 쪽 채점 하면 되니까 제가. 자. 오늘 학교 안 갔다 왔어? 143 C부터예요. 143. 143. 자, 흑정사. 야, 학공 소리 내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학공 소리 내는 거. 뭐 공부하는데 아우 이러면 진짜 제일 싫어해. 날라차게 진짜.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그 복순서 없었지? 자, 부사정용법 놔보세요. 부사정용법 해석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그렇지. 얘랑 똑같은 거. 뭐뭐 해석해서 하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됐어? Nice to meet you 해서 만나서 반갑다. To study English 공부하기 위해서. 오케이? 됐지? 이거 두 가지 좀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정용법은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고? 예. 명사를 꾸며준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은희 좋아한다. 해석 어떻게 한다? 형용사정용법? 네. 형용사정용법. 형용사에 뭐뭐하라. 뭐뭐할 뭐뭐하는 거지? 그래서 book to read 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 또 느린다, 또 느린다. 네. Book to read. Read는 알잖아. 네. 조금만 빨리 해주자. Book to read. Book은 뭐예요? 책.
책이고 리듬. 그러면 book to read는 무슨 뜻일까요? 책을 책. 책을 읽다 하면 안 되지. 그럼 I read book이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귀여워. 얘 왜 이렇게 귀엽냐. 네? 어? 귀엽잖아. 말이요? 아, 옆에 반에서 내가 충격적인 얘기 들어갖고 옆에 반에 그 제땡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어? 누군지 알아? 네.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했대요. 아니, 처음에 나를 딱 봤을 때 오? 오? 걔는 나를 어디서 처음 봤지? 제 언니가 다녀, 여기. 그래서 예전에 그 이걸로 비대면 수업할 때 갑자기 우리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학생이 있는 거야? 그걸 누구니? 그랬더니 아, 저 언니 동생이에요? 다 이러는 거야. 이게 당당하게. 그래서 너 나 선생님 잘생겼어? 그랬더니 하면서 날라가는 거야. 뭘 줄 있을게? 이런 거 이랬거든? 근데 이제 왔어. 와서 이제 딱 봤는데 딱 봤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다. 어? 잘생겼다. 야, 죽여버린다. 비웃었어, 지금. 그런데 말을 할수록 깼나. 점점 매력이 떨어지네. 지금 거의 말았어. 짜증나, 씨. 맞다고?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잘생겼었어, 못생겼어? 반반이었어.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근데 아직도 너무 안타까운 게 선생님이 이 네 명의 얼굴을 몰라. 쟤도 몰라요? 쟤도 모르지. 네. 쟤도 마스크 너 다닌 지 1년 안 됐잖아. 작년 그 코로나 터지고 다녔잖아. 그래서 애들의 얼굴 아무도 몰라. 예림도 모르고 지한이도 모르고 수진이도 몰라. 얘 못생겼어. 얘 못생겼어? 네. 수진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 있나? 수진이 여기서 난리 난다 이거. 아니야! 막 이러고. 어, 틱톡하고 있었어. 와, 윤희도 너, 나 네 여자친구 봤다. 어떻게요? 어?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여기 다녔었어요? 아, 그게 아니야. 태국? 아, 알지 나. 그래서 했는데 기억이 있고. 예쁘지 않아요? 마스크 써서 그래. 아, 예쁘다. 예쁘더라고 했을 때 내가 보면서 아씨, 요즘 재원이 따위라 그러지. 어, 재현이요. 생명감이야. 공부 잘하더라. 응? 진짜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뭐야, 아무 아니, 사진 보여주려는데 얘 다 눈밖에 안 찍어요. 눈밖에 안 찍어? 아니, 카톡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어. 요즘에, 아, 태국에는 있는데. 요즘 마스크 사기가 너무 많았고, 알지? 마스크 사기 진짜 많았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왜 마스크 쓴 것만 보고 다 갈아서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대. 그래서 마스크 하고 이제 둘이 이제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 딱 벗고 나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요즘 진짜 많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 씨, 요즘에 진짜 그렇구나. 이제 얼마 있을게요. 자, 채점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B까지 했지, 얘들아? 네. C 하면 됩니다. C에 1번에.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C에 1번에 was to fail. was to fail. 이거 해석해봐, 시작. 시험에, 그는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했다. disappointed 꾸며주세요. 동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disappointed. 1이 붙으면 동사라는 얘기야. 빨리 꾸며줘라. 빨리 꾸며줘.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승 미니 맞잖아. 응. 맞지. 이게 그러니까 to fail이 to fail이 여기 투수가 돼. 앞에 있는 disappointed 꾸며줘야 돼. 오케이. 됐지. 그래서 떨어져서 낙담했다, 실망했다 이런 뜻이고. 괜히. 그다음 2번 raised to ask. 재훈아, 얘 to ask는 무슨 뜻이야? 질문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3번 a walk to find. a walk to find 해서 하루는 오늘 아침 어느 날 아침 그는 a walk 깨어났지. 어, 깨어나서 뭐 했어? 외롭다는 걸 발견했대. 뭐뭐 해서 뭐뭐 했지. 그치? 어, 가끔 내가 느끼는 건데 아, 주사기 있어. 존나 외롭다 이런 느낌. 그치? 4번 I call to ask. 이건 뭐야? To ask는?
부탁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5번에 was pleased to meet 됐지? 얘는 무슨 뜻이야? 만나서 기뻤다 그치? 됐지? 넘겨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문제 어디까지 풀려있어? 9까지 어? 149명 149까지 풀려있어? 네 빨리 해. 자 1번에 to be, to buy, to ask, 아, to use, to eat 너네는 오늘 세 가지 해야 돼. 오늘 숙제 검사해야 되고 단어 시험 봐야 되고 오늘 필기한 거 나한테 검사하고 봐야 돼. 오케이? 알았지? 세 가지 같이 봐. 틀린 사람 없으면 넘어갔대. 저 2를 안 썼어. 아니 이게 투 부정사 문제인데 2를 안 썼어 어떻게 해. 그치? 여기 지금 전부 다 동사가 두 개 있단 말이야. is라는 동사가 있지. need, is. 그치? 그래 전 2 써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네. 자, B 1번. To meet his old friends. To meet his old friends. 2번. To do their school project together. To do their school project together. 3번에 To know the truth. To know the truth. 자, 틀리신 분. 몇 번? 네? 틀린 사람 없어? 없어. 오케이. 너 틀린 거 없어?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안 했지. 이 지난 시간 숙제 때 안 했지 지금. 네. 그래갖고 뭐야 어떻게 하냐 물어봐. 진짜. 일단 1번은 to meet 무슨 적 용법이야? 그 명사. 명사적 용법이야? 아닌데. 우리 아빠는 기뻤대. 뭐에서? 아, 옛날 친구를 만나서 기뻤다. 이게 무슨 용법이야? 부사. 써라 부사.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한 거지. 그치? 이 to meet his old friend 그대로 쓴 거지. 그치? 위에 보고 그대로 취하는 거잖아. 이거 쓸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우리 예진이 예림이 2번 용법 뭐야? 해석 한번 해봐. 케이트는 학교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지. 얘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너무 잘합니다. 자 재현아 3번 해석해 봅시다. 크리스는 놀랐다. 산타클로스에 대해 그 소식? 사실 진실을 사실을 알고 나서 알게 되어서 놀란 거지. 알고 나서는 애프터고 그렇지. 자 됐어. 그 정답은 이거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입니다. 알았지? 다음 C 1번 보세요. To become the president of Korea. 선생님 꿈이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거야. 진짜? 투표해드릴게. 그래.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표. 내 꿈은 나중에 대통령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싸게 다 얻어버릴까 진짜. 특히 시험 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심성 공격하고 대학도 안 출발. 수능 시 다 없어요. 대학 설 다 없어요. 전부 대학교 이름 다 서울대로 올 거야. 어디 다녀? 나 서울대 다녀. 나 서울 다녀. 다 서울 다녀. 다 싸고 다 맞고. 그리고 진짜 세금 다 없어요. 집 하나씩 다 줘. 그러면 저희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경제 망하잖아. 집 하나씩 다 주고 저런 애들, 불쌍한 애들 이렇게 느린 애들 다 준다. 시집장가 다 보내줄 거야. 너랑 나랑 결혼해! 해야 돼. 그래 진짜 줄게. 강남에 줄게. 강남에 200층 아파트를 200개를 지는 거야. 다 주는데 줄 거야.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파트를 요즘에 이렇게 다 짓잖아. 이렇게 다 짓잖아. 되게 많잖아 그치?
내 집이요. 이렇게 지으면 안 돼? 200층으로? 좁잖아요. 어? 좁잖아요. 뭐가 좁아? 집 내부가. 집 내부가? 내부. 아니 내부는 상관없지. 여기 내부는 다 유만한 걸 이렇게 기능하면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렇게 지각했을 때. 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통과해. 엘리베이터 통과해. 200층을. 엘리베이터 많이 만들면 되지. 너네 다워져. 용적률도 높여야 되는데. 용적률 높여. 200층. 지금 많이 지우면 돼. 왜냐면 서울에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어. 땅이 아예 없다고. 아예 없어, 땅 서울에. 서울 지나가다가 어, 여기 빈 땅 본 적 있어? 없잖아. 다 땅 중에 있다고. 서울에 그 땅은 존나 비싸. 그래서 그냥 높게 지웁니다. 그래갖고 씨 공급을 팍 풀면 되는데 그럼 집값이 좀 떨어질 텐데. 내가 높게 하면 아래 햇빛이 안 붙지 않아? 아래? 네. 지금 얘는 햇빛이더라? 그러니까 동반 거리를 좀 넓게 하면 돼.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늘 정원을 좀 하나 입어야겠네. 오. 그렇죠. 여기다 또 하늘 정원 만들어서 또 짓고 400층 불 뜯고 나가고 싶어. 잘 지내는데. 자, 그 다음 봅시다. 몇 번까지 했다? 아, 2번 할 차례지? 해볼게. It is exciting to meet. It is exciting to meet. Now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say. I have something important. 얘들아, 3번 별표. 3번 별표. 얘들아, important something 쓰면 안 돼. 어? 띵으로 끝나, 놔보세요. 여기 써봐. 포인트가 뭐야? 1번 띵이나 바비로 이렇게 끝나는 거 있지, 그치? 따라해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body. 얘네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그래서 뒤 후자 써서 어?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후치 수식 기억하셔야 돼요. 중일들도 다 하는 거야. 초일들도 다 하는 거야. 오케이, 후치 수식 기억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나 보세요. 야, 중요한 건 영어로 시작. Something important. 나가 스페셜한 것 시작. Something special. 알았니? 그 예쁜 것 시작. Something pretty. 알았지? 뒤에서 보여줘요. Something important.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오? 너 옛날 사람들. 너한테 여기 알아? 저 아까 들어가지고. 난 이거 내가 잘 직접 들었는데? 아니 누가 이거? 아 그럼 참 네 몇 년생이지? 08. 08 나오기 전에, 아니 후에, 아니, 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지. 그거를 와, 나 진짜. 노바디 너무 유명하잖아. 노바디는 유명해? 네. 근데 너무 옛날 노래 아니야 노바디? 그러면 나 하나예요. 이 밤에 흐르고 흐르면. 그 불러요. 서태지. 서태지는 들어는 봤지. 서태지. 네, 많이 네. 들어봤어. 노래는 못 들어봤지. 몇번 들었는데 괴담. 어? 괴담. 차에서 엄마가 서태지 많이 들어. 어 진짜?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죠? 76? 76? 네. 아 얼마 차이 안 나요. 와 그렇구나. H.O.T. 아 H.O.T. 캔디. 진짜 캔디. 그건 알아? 네. 야 니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어 그래? 요즘 탑걸 유명하잖아. 요즘 탑걸 요즘 유행하는데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와 근데 박수를 치던데. 탑걸 옛날 사람들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아우 지안이 너무 행복해서 좋겠다. 네? 어? 약간 행복해 보여. 그치? 예림이도 행복해 보여. 이거 봐, 우울함이 끝이 남았다. 저 얼마나 우울해. 너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옷도 다 까매. 마스크도 까마고 머리도 까마고. 행복해? 행복해 아니면 나는 즐거워 아니면 지금 좀 약간 좀 힘이 빠져있어. 힘 빠져있어.
얘기하니까 더 힘빠지네. 자, 4번에 uses the internet to search for information. 자, 틀리신 분? 3번 그거 바꿔줬어요. 어, 3번 뭐라고 썼어? 아까 저거. 아, important 네. something 썼지? something 네. important 써야 돼. 그치? something important 써야 돼. 알았지? 뒤에서 유일하게 얘만. 원래는 얘들아 잠깐만 읽어보세요. 원래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꾸며줘야 돼. 파란 하늘 영어로 시작. 블루 스카이. 블루가 스카이 꾸며주잖아. 맞잖아. 예쁜 승진 시작. pretty 승진인들. 이게 뒤에서 꾸며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근데 something은 뒤에서 꾸며주니까 시험 자주 나오는 거야. 어? 차가운 것 영어로 시작. something cold. 오케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또 틀리신 분? 없어? 없으면 A 보세요. 오른쪽 A. Some coffee to drink. 이게 무슨 정의법이야? 형용사 마실 커피인가? 그 다음 2번 A book to read. 이게 무슨 정의법이야? 형용사. 왜냐면 읽을 책이니까. 그치? 맞아? 3번 Some snacks to eat. 해석 시작. 먹을 간식. 그렇지. 자, sunglasses to wear. 해석 시작. 쓸 sunglasses. 자, 무슨 정의, 전부 다 무슨 정의법? 형용사. 밑에 1번. To be a good teacher to help children. 다음, to be a doctor to save lives. 다음, to be a photographer to take pictures of, of nature. 틀리신 분? 저 B에 1번. B에 1번 보세요. They want to be, 뭐라고 썼어? They want have teacher to be children. 아, Dave는 선생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to be a teacher.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도끼를 to help children 이렇게 해서 됩니다. 또 틀리신 분? 저. 몇 번?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3번 뭐라고 썼어? We take a picture. 아니지. Chris wants to be a photographer. 포토그래퍼가 되기를 되는 것을 원한다. To be. 얘들아 비동사가 되다는 뜻이 있다. 되는 것.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자연을 찍기? 위에서 찍겠지? To take a picture. 포토그래퍼 먼저 take a picture. 그러니까 to be a photographer. To be a photographer. To take a picture. To take pictures of nature.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 귀여워. 와, 몸소리 날 뻔했네. 귀엽대. 애착이냐. 와, 사진 좀 찍어도 돼? 어, 나 선생님 우울할 때 좀 봐도 돼? 자, 146쪽. 어, 조연이 삐졌어요. 넌 찍었지. 아, 새끼, 너도 애착이 형이야. 아, 야, 너무 얘 좋아한다고 삐지고 싶어. 어, 울지 마, 이 새끼야. 너희 오해하지 마. 제가 선생님 좋아해서 그래. 아. 울지 마. 아, 진짜 속옷 들어갔어요. 진짜 이거 울던데, 애들. 저런 거 진짜 울더라. 날라. 너 여기서 울잖아? 넌 다 100% K야. 100% 울어. 빼봐, 빼봐. 너 얘 좋아한다고 질투해서 우는 걸로 된 거야. 그럼 너희 학교 다닐 수 없지? 아, 집까지 돌려봐야지.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또 애들이 이제 영상 돌려보겠지?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소문이 커져갖고 이제 서른대로 전화를 갔어. 근데 애들이 볼 때마다 울지. 또 어떻게 알았어? 어, 영어 시대에서 대박 났다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대박이 나는 거야. 난 또 유명해지. 일상 이전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 뜨고. 자, 궁금하시죠? 자, 얼굴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한번 보여줘도 돼? 안 된다고? 야,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개인. 어. 진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아파요. 알았어, 엄마. 같이 해. 보여주자고, 얼굴. 같이 해. 같이 봅시다. 자,
아 오늘 아주 잘 뽑혔어요. 좋았어. 유튜브 다 찍혔어. 오늘 영상 수 한 10회 나올 것 같아. 10회 찍는다. 재원이 커밍아웃해서.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투투, 6번에 너도 좀 최초 한 번. 1회 3번. 아이씨. 5번에 3. 좀 빨리.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번. 됐어? 그 다음에 4번에 4번, 5번에 투투, 6번에 2번. 아, 최초 좀 빨리 해. 7번에 2번, 8번에 3번. 자, 틀리신 분. 저 7번. 7번, 또. 저 3번, 5번, 6번, 7번. 3번, 5번.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를 안 푼 거야, 진짜. 해석은 그래서 꼭 해줘야 돼, 알았지? 네. 알았지? 3번 보면 뒤에 to understand 밑줄, to understand this book.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지, 그치? 얘가 무슨 주어? 진주어. 그렇지,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가주어. 그렇지, 가짜 주어 이시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럼 무슨 책 용법일까? to understand. 주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써주세요, 명사적 용법. 어, 너무 잘해. 내가 천재야, 천재. 내가 잘 맞춘 거지? 네. 오. 오. 그러지.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그래서 5번은 그냥 뭐 투투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해봐. 재현아, 시작. 데이브는? 데이브는, 슬퍼대요. 아, 해석을. 그지같이 하고 있는. 슬프대요. 왜? 그 시즌 저번에도 뭐뭐 해서 슬픈 거지? 얘 용법 뭡니까? 부사. 부사적 용법. 너무 잘했고. 그 다음 6번 같은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다들. 1번은 무슨 용법이에요? 투 마크는? 아니, 걔가 짓기 시작했대. 짓기, 짓는 것을 시작했대. 명사적 용법이지. 다 명사적 용법이야. 맞아? 근데 2번 해석해봐. 시작. 그는? 동생에게. 동생. 애기자. 투도 그러네. 뭐 애기자. 얘는 전치사 투입니다. 여기 보세요. 봐봐. 자, 두 번째. 봐봐. Go to school. 해석. 시작. 학교. 애란 뜻이지? 맞아. 그 다음에 give it to me. 해석. 시작. 네. 나. 애기 이거 맞지? 그치? 나 미리 편지 쓸 때 to 재원 해석 시작. 재원이 애기 이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에게 나오고 뒤에 뭐 나왔어 지금? 품사 뭐 나왔어? 명사 나왔고 얘는 대명사고 얘는 명사 나왔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그래서 이 to는 뭐다?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얘는 전부 다 뭐다? 전치사 투니까 이거 좀 알아주세요. 투부정사랑 다른 거야. 투부정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 동사 원형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알았지? 자, 적어주세요. 저 이름 적어야 돼. 이름 적어. 내 이름 적어. 내 이름 모르는데. 아씨. 내 이름 모르는데? 나도 네 이름 모르거든? 삐졌어. 울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지? 재현이 새끼 나를 저렇게 좋아할 줄. 야, 재현쌤이 나야 빨리 얘. 재현쌤. 일단 얘기해봐. 나야 송재현쌤이야. 나? 얘 저쌤 안 좋아할 거예요. 왜? 갈고. 제일 갈고? 해낼게. 왜 갈고 싶어?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귀엽고 착하고 있어. 귀엽대. 주머니 넣고 싶을 정도 아니야? 너무 조그매서. 주머니. 저런 남자애를 포켓남이라고. 얘 주머니 없는 옷 입어야겠다. 주머니. 내가 예쁘다. 옛날에 나한테 많이 가본 거 있지, 옛날에. 그래서 좀 착해졌잖아.
됐지? 그래서 아 이번 애들아 이거 용법이 아니라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면 전부 다 뭐야? 투부정사야. 근데 2번만 없다? 전치사입니다. 그치?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다. 알았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질문 잘했어. 잘 틀려졌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숙제가 없어. 야 149쪽까지 다 틀려졌어. 네. 야, 큰일 났네. 자 7번 보세요. 7번에 어 답 2번이야. 뭐가 잘못됐어 2번에? 동사 원형사. 어 투 뒤에 동사 원형사였잖아. 그치? 승민아 이거는 알아야 돼. 응. 알았지? 투 뒤에 동사 원형사야 됩니다. 8번에 3번도 뭐가 잘못됐어? 네가 대답해야 돼. 8번에 3번 뭐가 잘못됐니? 제발 동사 두 개 있을 수 없어. I want 어 그러니까 want는 뭐 원하다고 go는 가다야. 둘 다 동사잖아. 중간에 뭐 있어야 돼? to가 있어야죠. 아이씨 이게 to 얘기하는 거 심장마비 뻔했어. 그래서 여기 투 써야 돼. 알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여기 봅시다. 투가 뭐였어. 자 152쪽에 이거 진짜 쉬워. 그래서 금방도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접속사인데 등위 접속사라고 있어. 말 진짜 더럽게 어렵지? 어 등이 뭐냐면 얘들아 등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위는 위치, 위치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쉽습니다. 이거 금방 번에 이거 치워버리고 다음 시험은 아마 투부정사가 시험을 나오지 않을까? 3번 접속사 3번 등위 접속사인데 이런 말을 몰라도 됩니다. 어? 등위 몰라도 돼요. 알았지? 근데 얘네들은 어 이런 걸 병렬이라고 하는 거야. 병렬. 너네 병렬, 직렬 뭐 들어봤지? 이거 and, or, but 얘는 앞뒤가 1번과 2번이 똑같아요. 기억하세요. 알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g가 쓰여있다? 그럼 여기도 ing 써줘야 됩니다. 여기 형용사 있으면 여기도 형용사 써야 돼요. She is pretty and happy 이렇게 써야지. She is pretty and 용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뭐야 갑자기 용진이야. 그리고 여기 뭐 전치사가 있으면 여기도 뭐 쓴다? 전치사가 써줘야지. 쓰면서 들어도 돼요. 쉬운 겁니다. 알았지? 이거 써주세요.